그 다음에, 아우, 서정진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저는 정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회장, 그러니까, 뭐, 다, 이게 호불호는 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봐요, 서정진 회장님. 왜냐면, 주가 관리를 해요. 관리라는 게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되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네. 아, 이런 게좀 필요하긴 해요. IR이라 그러잖아요.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언론에 알리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모르면 사실 누가 알겠어요. 근데 회장이 나와서 저렇게 좋은 내용들을 알리면 주가가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 급등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4, 5일 내로 코로나 소멸하는 치료제. 지금 임상 중인데 연말쯤에 뭐 선승인 10만 명분 생산한다고 좀 나와 있습니다. 네. 투약 후에 4, 5일이면 몸속의 코로나가 소멸됩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몸에다가 저 항체를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MBC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이겠죠. 믿어봐야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되게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 있던 주가를 확 살려놨어요. 주주분들 좋죠. 기분 좋죠, 사실. 근데 어떤 또 기업은요, 저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기업도 있어요. CEO분이. 주가에 관심 없는 그런 기업은 잘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저런 것도 사실은 이제 자기 PR이죠.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야지 뭐 시장도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아무튼 10만 명, 근데 아쉬운 건 10만 명밖에 안 된대요. 만들 수 있는 게. 예, 그래서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선 다 소화가 가능한데 전 세계에서 소화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더 많이 생산해야죠. 내년에 한 200만 명 분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백신이에요. 코로나 치료제보단 백신이 더 중요합니다. 백신은 게임 체인저고, 백신이 나오면 나와서 맞아서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디든 내가 갈 수가 있어요. 마스크를 안쓸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치료제는 내가 걸리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거니까. 임팩트는 좀 떨어지죠. 대신에, 아, 내가 걸려도 죽진 않겠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은 있으니까 훨씬 낫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건 경제적인, 이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1순위는 백신이에요. 그 다음이 치료제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예, 그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여기, 그, 셀트리온, 주가가, 예, 보시면 7%.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셀트리온 예전에 여기서 많이 물어보셨죠? 제가 기억나요. 그때 9월 말에 처음 라이브 할때 기억나세요? 그때 셀트리온 한번 말씀드렸죠. 10월 말에도. 예, 그때 다 울상이셨죠. 셀트리온 주주분들. 언제 그랬냐 이게 올라. 좋은 기업은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아시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빠진다고. 회사만 성장해주면 다 저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기업을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잡초인지 꽃인지만 잘 구분해야 돼요. 급락할 때 내가 꽃을 들고 있으면 뭐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잡초면 걱정해야죠. 잘라야죠, 사실. 아무튼, 다행이고요. 예. 그 다음에,